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하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종되어졌을 때 그를 건집으로 가나안 땅에다 옮겨놓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 밑에 사단의 그늘 아래 있었던 상태를 애굽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므로 말미암아 너네들에게 뭐가 왔다고 안식이 왔으니까 안식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너희를 건졌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 그 얘기를. 그러니 안식일을 꼭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너희들. 그럼 애굽에서는 그들은 한시도 살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시도 쉴 수가 없었다. 노역을 인하여서 고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일로 바뀌지만 안식은 뭐예요? 나를 죄에서 고통 가운데 사단의 그늘 아래 있었던 우리를 향하여 건지신 구약의 애굽에서 건지셨던 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네,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7일인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인데 거짓말이 아닌데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졌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참말이요 믿음에 대한 얘기요. 오직한 본 6절에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6절 15절 중요해요. 애굽에서 종되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을 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지킴으로써 여호와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굳건히 세우셔야 되는데 주일의 개념이 없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보세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 이제 5계명인가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부모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를 잘 섬겨드리라 그렇게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 계명, 도덕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종교적인 절대적인 계명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계명으로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절대적인 계율이고 도덕은 인간과 인간이 세운 세운 윤리적인 그 계율이다 그렇게 봅니다. 인간과 인간이 세운 것을 그 도덕으로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는 공경하면 그리하면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냐 늘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에 언약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물론 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정에 누가 뒀죠? 부모가 뒀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사건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얘기죠. 부모를 잘 섬겨드므로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일하셨던 그 모든 신앙의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것이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게 되어짐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터울을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부모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시간이 되면 부모가 왜 하나님이 되어지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의 아비는 세상의 아비는 아비 아니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들이 생명이 길고 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모를 공격함으로 그 부모가 오래오래 살아서 그 자손들을 향하여 신앙의 교육을 가르침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8절 나중에 하겠지만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의 마음과 뜻에 마음과 뜻을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강론하고 풀어줘야죠. 말씀을 이제 많이 보는 건 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풀어질 날이 있겠지만, 근데 말씀을 모르면 뜻을 모르면 어떡해요? 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은 뭐 달달달 외우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거면 그 뜻을 몰랐다 그렇게 문자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뜻을 왜 주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강론이라는 거, 강론이 뭐예요? 제가 하는 게 늘 강론인 거죠. 말씀을 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죠. 뜻을 풀어서. 자, 20절 보세요. 또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 그럼 뭐 영원한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누리는 방법은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구약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문설지에 써놓고 손목에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누구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떡해요? 복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자, 17절 보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냐? 막 아, 나쁜 거니까 살인하. 아니,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조에게 언약과 상관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이 뭐예요? 번성하라, 자손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서로가 살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손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생육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해 나가고 홍해바다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뒤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육해야 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나타나야 오 여호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하시더니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네. 그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 살려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여호와의 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서 홍해바다에서 그들을 건지거든요. 근데 애굽의 장수들은 어떻게 다 수장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고 이방인은 죽이는 거, 사단의 나라는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심판받을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고 그러니까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 같지 않죠? 눈을 본받아주고 내 것이 되어졌을 때 알므로 그분을 경외하게 위해서 그러면 알고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에게 복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8절 보세요.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가늠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줬던 아내 위에 다른 여자 보지 말라 그렇게. 내 남편이 있으면 내 남편으로 만족하고 다른 남자 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건 가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이 남자 남이 여자를 보고 서로가 가늠한 현장이 되어졌을 때 질투로 인해서 둘 다 죽을 염려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분명히 그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가늠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늠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를 잊어버려요? 여호와가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물론 있죠. 힘든 가운데 가다가다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흔적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하심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붙잡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떡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번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가늠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둘 다를 인하여서 질투가 생겼을 때 사람을 죽이는 현상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경외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가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설마 남이 다른 남자를 보겠어요?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우리 한번 영적으로 풀어보면 가늠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 바라봐요? 예, 먹고 마시는 거, 탐심, 욕심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예, 가늠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겸허하게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또 어디 했죠? 19절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도적질하지 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잖아요.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거 430년 그들의 수고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 보화를 많이 갖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온갖 재물 많은 보물을 갖고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성, 그들의 집, 그들의 감옥, 그들의 금은 보화를 거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재물을 뺏는 사건이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다면 가나안 땅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니까 제발 뭐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 백성들로부터 빼앗아 거저 주신 여호와를 잃어버려. 그 뭐 도둑질했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 아니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에서부터 있었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도둑질을 했다 그 얘기는 여호와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축복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재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땅을 분배받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주권 안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깃도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도적질하지 말라. 그걸 한다고 해서 너네 걸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또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되어 여호와가 그들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붙잡고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와 잊지 말라고 지금 뭐 주고 있어요?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봅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하여 사실을 은폐하는 결과가 되어진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짓이 자행이 되어진다면 그들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해내신 진정한 사실을 가리울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뭐를 숨기는 사람은 자꾸 숨겨요. 자꾸.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얘기냐, 거짓 증거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늘 언약과 연관이 되어졌던 것처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셨던 그 사실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거짓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단순히 거짓 증거, 부도덕한 행실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행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경외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죠. 자, 21절 봅니다. 저번에 수레기 20장에 다 했으니까 그냥 훑을게요. 21절.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탐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웃을 아내를 탐내면 뭐 하는 결과요? 가늠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쪽의 남편은 어떡하냐? 그쩌게 자식들은 어떡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웃을 어떻게 탐내면 뭐 하게 됐어요? 도적질한다. 도적질하면 그 자기조차도 나름 아프라 아프게 해도 되니 오죽하면 그렇게 했습니까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범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이웃의 아내를 그리고 이웃을 탐내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열주에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딱 맞게끔 분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유로 분배해야 했던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쁜 짓을 할 때는 누구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지 아니하고 육체의 방종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서 아내도 탐내지 말고 집도 밭이도 하여튼 그 모든 소유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소유를 언약대로 거저 분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시기 위한 그 언약과 연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되어졌죠. 오늘도 예배 드린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아유 너무 힘들어 하여튼 너무 힘든데 이해는 하는데 나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힘들은 누구를 붙잡고 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떠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십계명에 대한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정신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함, 열조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너네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에게 주셨던 규례를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받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그렇게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는 어찌 그 길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늘 지켜내지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왜 줬냐? 애굽에서 건지고 그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후일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섭리로 계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셨던 거 사랑했고 이웃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계명을 완성시키신 거죠. 십계명을 향하여 계명을 지키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지켰느냐?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에게 이 십계명 지킨 것을 전가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인간이 피조물이 땅이 흙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누가 지킬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비하게 모든 성경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5장 22절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과 나는 충분히 이제 많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한번 훑고 그리고 신명기 6장 또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의 총회에서 이루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둘 돌판에 써서 내려주셨느니라.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지금 십계명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십계명에 대한 얘기는 어디로 가야죠? 신명기 5장 15절 꼭 기억하셔야 돼.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땐 제사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그 제사법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내 산에서 불로 구름으로 흑암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내 큰 음성으로 어디 너희의 총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두 돌판에다 뭘 기록했죠? 십계명을 기록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왜 내려오셨느냐? 시내산에서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죠. 자, 23절 산이 불이 타며 예, 주님의 임재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오되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생존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신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자 근데 26절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람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세요. 당신이 누구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무서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서 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옳다는 거예요? 예, 모세를 하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모세 당신이 올라가셔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세요. 그 얘기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야 이스라엘 백성 하는 것이 100번 지당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굴 통해서 들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모든 성경이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중보자로서의 가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누구에 대한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죠.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그들을 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중보자가 되어졌던 것 말씀하고 있죠. 그 성경이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뭐죠? 그림자에 대한 것이고 모형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29절 보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중보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경외했다면, 그리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어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자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그럽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이르네요. 그러면 지금 십계명이 결국은 무엇으로 풀어져요? 너는 내 곁에 섰으라. 모세죠. 모세 누구 옆에 있어요? 예, 하나님 옆에 섰으라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를 내게 이르니. 아니 십계명을 통해서 어렵고 무섭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뭘 내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 십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규례와 법도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규례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뭐를요? 규례와 법도를요?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애굽 땅 종되어졌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언약을 잊지 말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 또 뭐예요? 규례와 법도. 그리고 누가 옆에 있죠?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자는 그 뜻을 들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했네요. 자, 32절. 그런즉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하래요? 삼가 조심해서 행해야 돼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라. 율법으로만 치우쳐도 아니 되고 복음으로만 치우쳐도 아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인생들은, 거짓된 인생들은 믿음과 행함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행함이 뭐 십계명 온전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다가 넘어지고 떨어졌을 때 그 죄를 인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다시 붙잡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아서 힘받아서 능력받아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있으셔야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땐 그럴듯한데 목사님 같은데 밖에 나가보면 목사 티가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일반인보다 이방인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조화를 이루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여러분이 회개를 왜 해요? 누가 이렇게 지적질해서 회개를 하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양심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회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디 있든지 먼저 주님 때문에 괴로운 거지 주님이 아니면 인간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심령 안에서 주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나그네 여정이 괴로운 것은 왜 괴로워요? 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일반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 텐데 불구하고도 그리 이 밤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돈도 십일조도 하나님 앞에 내드리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도 늘 부자임이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해서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여러분 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적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벌써 다 했어요. 공부는 다 끝났네. 자, 다시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자 33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도가 어디로 나올까요? 31절 써놓으셔야죠. 규례와 법도로 좌로나 우로나 율법이나 또 뭐 제사법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를 행하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가나안 땅 가서 못 사나요? 살아요. 근데 얻어 터지잖아요. 사사기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땅이 들어갔지만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요. 얻어 터지잖아요. 7년을 18년을 20년을 향해서 얻어 터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그림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훈련받는 자가 연단 훈련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들의 삶이 잘못되어져서 톡톡 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칠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사랑 때문에 간섭하는 거지 여러분 죄 때문에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요? 장구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규례와 법도는 뭐예요? 십계명을 대경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 십계명이라는 것이 내게 조명이 되어져서 내 양심의 기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만 있던 게 아니잖아요. 의식법도 있었고 제사법도 있었고 또 그 법 안에서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도덕, 이웃과 어떻게 사는 것도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제사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받아 쓰세요. 자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난주에 네, 사사기 조금 풀어드릴게요. 안 했던 거. 자, 받아 써봐요. 자, 사사기 6장 조금만 풀어드릴게요. 사사기 6장 6장 37절입니다.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의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과 같이 내 서로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 알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두 번의 표징을 주었고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 풀어드렸죠. 그러면 양털은 얘기할 것도 없이 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다는 건 이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슬이 있다는 것은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만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사면에 양털에만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슬이 어디에 내렸냐? 아, 신명기 32장 보세요. 이슬이 무엇인가? 신명기 32장 2절 치세요. 자, 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리는 비리입니다. 이슬이 뭐래요? 비리.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은 뭐요? 맺히는 이슬이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러면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거요? 연한 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채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풀어드렸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풀이요 채소냐 그것을 풀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부한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부한 형제가 뭐예요? 낮아지라. 그렇게. 부한 형제가 뭐래요? 사람을 얘기하는데 뭐가 같대요?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니까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면 풀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를 향해서 뭐야? 이는 그랬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뭐요? 풀의 꽃과 같이 일장 춘몽이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 같대요? 안개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사기 6장을 통해서 네. 이슬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슬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렸고 신명기 네. 32장 5절을 통해서도 이슬이 무엇인가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야고보서 1장 11절. 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와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하면서 부한자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뭐 같아요? 네, 풀 말리면 꽃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그렇게 풀어내고 있다고. 그럼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말, 이스라엘 내리는 뭐예요? 비 이렇게 얘기해요. 가는 채소를 보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6절서부터 8절 보세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 우리를 향하여서 뭐예요? 육체는 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 풀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풀, 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래서 모든 육체를 뭘로 풀고 있죠? 풀로요.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래. 7절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이에 품으로 이 백성은 실로 뭐래요? 풀이로다. 그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연약한 것이 뭐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영이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땅에서 남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접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시로 난 것 아니고 썩지 아니하시로 에? 그렇게 하기면서요. 24절인가요?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다시 볼게요. 23절 볼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그리네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요? 풀로 얘기라고요. 뭐 아름다운 꽃이라고요? 채소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계시록 9장 한 장 더 치세요. 9장 4절 한번 치세요. 거기까지만 하자. 맞는데 있네 그래도.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14만 4천을 심판이 있는데 그 앞에 쓸 자가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저희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땅에 풀, 푸른 것 각종 수목 해하지 말라. 그럼 뭐 그런 수목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풀 또 뭐래요? 수목 이런 거 다 누구를 얘기했어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사기 6장 37절을 통해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랬습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양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뭐요? 다 죄로 인하여서 심판 가운데 마른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39절 한번 넣쳐보세요. 했던 건데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이다 구하옵노니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겠어. 양털은 마르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동서남북에는 이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있을 것 말씀하고, 양털이 마른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허물 위대한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다음 다음 주 미디안에 대한 사건을 치는데, 기도원에 대한 사건이 그 다음 주에 뭐요? 나오죠. 보리떡이 나가고 나팔이 나가고 긴 항아리가 나고 횃불 가지고 전쟁을 이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미디안은 사단의 나라를 향하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넘겨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건져질 거냐 나오잖아요. 보리떡 하나. 그러니까 보리떡을 어떻게, 성경에서 보리떡을 무엇으로 풀었더냐?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풀어서. 오직 누가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민수기, 예, 신명기 5장을 통하여서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왜 주고 있느냐? 잊어버리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들에게 뭐 주죠? 이 모든 말씀,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예, 신명기 5장에 대한 사건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쉽게 신명기가 가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